뭐 라디오 이런 거 메디어 메디아 같은 경우 유일 이제 미디어지 죽다가 메디어 메디어 씨 안녕하십니까 재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드디어 제가 그랜저를 구해왔습니다. 제가 이 차를 구하고 싶었는데 너무나 안 구해져서 가진 영업소에 전화를 해서 한번 타봅시다. 나 구독자 곧 일반입니다. 이러면서. 겨우 구했는데 제가 이제 이전 그랜저도 한번 해봤잖아요 리뷰를. 그 그랜저랑 전체적인 틀은 비슷해. 틀은 비슷한데 다 바뀐 것 같아요. 완전히 정말 다 체인지가 된 것 같은 느낌. 일단 요 그리 같은 경우는 딱 보면은 사실 전기차 느낌이 딱 있어요. 아 근데 여기 다 요것도 이제 H 말고 H가 뭐의 약자? H가 현다이 꼰대 약자. 아. 이게 꼰대 약자. 항상 마크가 좀 아쉬운 게 있지. 어쨌든 요 그릴 모양 같은 경우가 헤드라이트를 침범을 해가지고 이제 아예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서 살짝 사이버틱 하면서 요즘 전기차스러운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만들어냈어요. 요 하단부 같은 경우도 요런 이제 스택 느낌 딱 줘가지고 나 내 번호판 세 자리 처음 본다. 태권도 할 때 540돈 차봤는데 아 시끄러워 씨. 어쨌든 나랑 이게 쿵짝이 잘 안 맞는구나. 어쨌든 여기 이제 스탱이랑 뭐를 달아놨는데 여기가 솔직히 내가 얘기해줄게. 이거를 전면을 딱 봤을 때 아 이쁘다까지는 안 들고 잠깐 5초 머뭇거리게 돼. 어쨌든 여기 빼고는 나머지는 저번에 그랜저랑 비슷해. 그럼 측면으로 가볼게요. 아, 야 이것도 확 이쁘단 느낌은 안 드는데? 난 휠 괜찮은데? 좀 바람개비 같은데 이거 그냥? 저는 살짝 이거 그냥 좀 풍력발전소? 이 느낌이 강원도 갈 때 그런 엄청 이쁘진 않아. 이 차 타고 팔당 떼면 못 가겠다. 뭔 개소리지? 나 항상 팔당 땜이야. 내 꿈이 오픈카 타고 팔당 떼면 가는 거거든. 여러분 제가 오픈카를 못 사서 아직도 팔당 떼면 못 가고 있어요. 뚜껑을 따버리고 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전체적인 이 옆모습 라인을 한번 보시면은 스팅어든 뭐 요즘 K7이든 그랜저든 요즘 추세 알지? 휠 베이스를 넓게 만들고 항상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그렇지 부드럽게 만들어서 살짝 쿠페형으로 항상 나오게. 근데 진짜 길어졌다. 차체가 되게 길어졌다. 대망의 뒷모습 제가 드디어 제대로 칭찬 한번 해볼게요. 내가 제일 반한 곳이 뒷모습이야. 뒷모습은 보자마자 오 이쁘다. 요 뒷모습 같은 경우는 너 보면 어떤 생각 들었지? 옛날 그랜저? 별 생각 안 들었어. 나는 완전 닌자 거북이였거든? 눈이 딱 닌자 거북이였는데 이 눈빛 싹 되게 슬림하게. 그리고 저는 제일 만족스러운 부분이 요 뒷모습. 그러지 가까이 와봐. 요 배기구 있잖아. 오랜만에 짭탱이 아닌 배기구. 저거 짭탱 아니야? 진땡. 진땡이야? 짭탱은 여기가 다 막혀있어요. 짭탱은 막혀있고 요 밑에서 나와. 나 짭탱인 줄 알았네. 이게 진땡이잖아. 그 대신 여기다 하나 더 넣어서 센스. 두 개인 것 같은 센스. 요 세 조각 요거 발로 차면 부셔지겠다. 근데 요거 괜찮지? 진짜에다가 하나 더 내서 고성능 차 같잖아. 배기구 두 개인 느낌. 저거는 가짜. 이건 진짜. 그렇지. 오케이. 자 이제 프렁크. 와 광활하다. 그치? 역시 국산차는 넓이, 옵션, 서비스 이런 걸로 승부를 하는 거지. 광활하고 괜찮네. 저는 뒷모습은 95점 줍니다. 5점은 아우디 A6를 위해 남겨놨어. 자 이제 실내 내부를 보겠습니다. 어우 세레모니. 와우. 와우. 세레모니 나쁘지 않네.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 이게. 화면과 화면이 이어지는 간지. S클래스 간지. 여기 딱 보시면은 터치로 조정을 했어요 이제. 근데 여기가 되게 이쁘다. 안 이쁘냐? 여기는 그냥 그렇고 나는 여기 메인 화면. 네? 여기 메인 화면이 이뻐. 그리고 얘네가 머리를 되게 잘 쓴 게 가장 많이 쓰는 직관적인 버튼을 여기다 다 넣어놨어요. 터치로 그치. 들어가면 졸라 불편해요.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 모르고. 막 내비, 뭐 라디오 이런 거 메디어. 메디아 같은 경우 유일 이제 메디어지 죽다가. 메디어. 메디어 씨. 어쨌든 요 전체적인 레이아웃 느낌이 아 나는 대만족이다. 저번에 GV80도 요 스타일이거든요. 최대한 여기를 존댓 말했습니다. 구독자분님들한테 얘기하고 여기를 최대한 이렇게 얇게 해놨어요. 이렇게 여기 천장 한번 비춰줘봐. 오 썬루프는 굉장히 좀 넓은 편이에요. 길게 여기만 딱 잘린 게 아니고 저 뒤에까지 해서 개방감을 많이 줬네요. 근데 알지 썬루프는 없으면 아쉽고 있으면 안 쓰는 거. 아 근데 담배를 끊는 순간부터 있어도 안 쓴다. 여기서 이제 얼굴 보고 살 좀 빼야겠다. 오 선글이 보관함이 없네. 선글라스 원래 극산차. 아 여기다 또 꼴뚜기 하나 넣었어. 여기 봐봐. 여기다 꼴뚜기를 한 마리 넣어놨어요. 네 얼굴? 그다음에 이제 핸들 쪽 보시면은 이런 느낌으로 이제 이 포크가 네 줄일 때는 중후한 느낌을 줘. 고급 느낌. 세 줄일 때 있잖아. 이거는 스포티한 느낌을 주고. 그런 걸 좀 알아야지. 손 잠깐 치워주세요. 가운데 H마크. 현타 온다는 느낌. 이게 전면적인 이런 느낌 있잖아. 되게 웅장해졌다? 라는 느낌이 들어요. 야 근데 어떻게 이걸 생각을 했냐. 현대 기아가 요즘에 날이 갈수록 얘네가 약 먹고 차를 만드는 것 같아. 맞아. 약 빨고 차를 만드는 것 같고 K5 대박이지. 그것도 빨리 리뷰를 해야 돼. 나 A6 말고 쟤 이거 타보고? 1500 아낀다며. 타보고? 근데 이거 리뷰 이미 내가 했잖아. A6 사라 그거 리뷰하게. 장난이 심한 친구네 이 친구.
내비의 기본 화면에 보면은 자연스럽게 현재 나의 위치가 나와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뭐 지도, 검색, 라디오 뭐 다 나오네. 자연. 아니 누가 잘못된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잘못된 거야 소리가. 지금 뭔가 잘... 생기 넘치는 숲. 근데 이거 언제 들을 거야? 운전할 때 들을 거야? 아 마음에 정화시킬 때. 아. 우라가 침일 때나. 뭐. 아 우라가 침일 때. 알았어. 이건 잘못됐어 뭔가. 소리가. 아 근데 종류가 너무 많다. 요즘에 이 빌트인 캠이 유행이야. 이게 뭐지? 빌트인 캠이 뭐냐면은 블랙박스를 내장해서 하더라고 이제는. 이런 식으로 다 저장이 돼 있네. 아 여기 안에 저장이 이렇게 다 내장돼 있구나. 근데 얘가 보조 배터리도 따로 있고. 좀, 좀 무슨 소리야? 그 봐, 눈 덮인 그게 잘못 지금 설정이 돼서 녹음이 됐어. 애들 뒤에 타고. 지금 잘못 녹음된 거라니까? 눈 덮인 소리가 뭐 같다고야. 잘못된 거야, 이거 지금.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이제 뭐 수납 공간은 굉장히 소소, SOSO. 깊지도 않고, 뭐 넓지도 않고, 컵홀더 딱 두 개 들어가 있고. 여기는 진짜 좀 볼 게 없다. 너무나 단순하네요, 그냥. 뒷좌석 광활합니다. 진짜 광활해요. 기대고 앉았거든 이렇게. 키가 몇이지? 이제 내가 하도 얘기해가지고 욕먹어. 아 그래? 응. 앞에 내 운전한 좌석이잖아 그대로. 요 상태인데 내가 앉았는데 무릎 공간이 이만큼이 나와. 역시 통기 대박이다. 그리고 여기는 5인승이라서 가운데 턱이 없어요. 또 전륜 기반이라 그런지 가운데도 사람이 앉기 되게 편해요. 공간이 이 넓은 게 짱이네. 아우디 A6 이거보다 훨씬 좁아. 근데 그때 A6 찍을 때 또 다른 말 하면 어떻게 하냐? 야 이거다 이러고. 근데 공간은 아마 상대가 안 될 거예요. A6 같은 경우는 아반떼보다 좀 큰 크기 정도? 내가 봤을 때 너 지금 여기 그랜저 여기서 뭐 받았어. 그리고 이런 데 이제 버튼까지 다 있고요. 내가 운전석에 앉아서 조수석을 조절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눈을 눕혔다. 무드. 분위기. 분위기. 이러면서 썬루프 열어주고. 우리 옛날에 국민 아빠 차고 성공한 사람들의 상징인 그랜저답게 이제 여기도 벽에 같은 게 딱 달려 있습니다. 요 벽에가 있는 순간 벽에 대게 이제 대게. 일단 요게 있는 순간 고급차의 상징이다.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한 건 도시락 한번 보겠습니다. 아 아니 그러니까 가운데가 이 정도 되줘야지. 나는 아무것도 없이 컵홀더 두 개 있는 거 제일 싫어. 고급져 보이네. 아 여기 이런 거 USB 꽂고 이런 거 12V 들어갈 수 있는 이거 다 들어있고 한 번씩 내가 타지 않아도 뒤로 한 번씩 돌아봤을 때 만족스럽거든. 여기 딱 컵홀더 눌렀을 때? 요 느낌 너무 좋아. 그리고 여기 한번 봐봐. 여기다 뭐 실어야 되지? 그 물통 같은 거 스키 시바 아, 스키 이거 할 때 스키 타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의자 접을 거 간지 안 나게. 준피디야 이거 스키 타러 갈 수 있다. 넌 이미 다른 차를 계약했겠지만 역시 옵션의 끝판왕이네. 캘리그래피. 천장 마감이라든지. 아니 똑바로 앉아봐. 내가 이전에 스팅어를 했었어. 스팅어는 여기가 스칠라 그래. 그래서 내 마음이 불안했거든. 네가 그 앉은 키가 좀 큰 편이잖아. 졸라 작지. 크지 새끼야. 어쨌든 여기가 한 요 정도 남아요. 저번에 스팅어는 내가 사채업체한테 쫓기는 느낌이었다면 얘는 돈을 다 갚은 느낌. 다 해결. 이제 편하네 진짜. 진짜 편하네. 이거는 내가 운전하고 싶기도 하지만 가족이 싶은... 있다. 아기 계획이 있다. 와 이럴 때는 뒷자리 광활하고 이래가지고 정말 좋아요. 전 합격. 전에 그랜저는 좀 깎거든 많이 아저씨 같다고? 근데 굉장히 젊은 느낌으로 많이 만들어놨어요. 잘 켜있어? 깜빡이. 아 깜빡이? 아 이렇게? 이뻐? 어? 이뻐? 아니야 됐어 끝! 어 이제 요런 현대시대 백미라 볼 거야 안 볼 거야? 백미라 봐야지. 안 보지? 그냥 이거 보는 거지. 야, 백미러 누가 봐 요즘 시대에. 야, 아 대박이지. 기가 막히네. 백미러가 여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여기 하나 더 있다. 요즘같이 편리한 시대에 목도 돌리지 말아라. 그렇지. 딱 정면만 보고 가라. 이거 K9 때도 있었는데 그랜저 이런 게 들어있어. 어쩔 때 보면은 조수석에 맞아. 막 저기 안 보일 때가 있어. 막 성가시 부려가지고 여기가... 또 싸움 나는 거 알지? 등치 큰 사람들이나 그렇지 저처럼 이렇게 머리 큰 사람들 있잖아. 대가리 좀 치워 막 이러고 이럴 때 백미러 안 보고 얘 보는 거지. 그치. 일단 첫 느낌은 제 제네시스랑 일단 비교를 해볼게요. 비슷하게 조용해요. 일단 아무 소리가 안 들려요. 이게 2.5 캘리그라피 모델인데요. 생각보다 되게 괜찮네요. 근데 느낌 자체가 중후하게 나가. 일단 고속을 한번 밟아봐야 알겠지만 저속 같은 경우는 되게 중후하고 고급 세단을 타고 있다는 느낌? 아 나는 근데 진짜 궁금한 게 만약에 시승을 하다가 사고가 났어. 그럼 누구 책임이야? 어떻게 되는 거야? 누구나 보험이 들어져 있지. 누구나 보험이 다 들어져 있는데 머리 조아릴 준비해야지. 불 끓고. 죄송합니다. 사죄 드리고 우리 어릴 때처럼 다시는 이러지 않을게요. 담배 피다 걸렸지. 아 밟으면은 모드가 이렇게 변하면 컴포트로 변해. 에코 모드였다가 밟으면은 컴포트로 변해. 근데 차가 잘 나가진 않아. 왜냐 2.5잖아. 3.3은 타줘야지. 이거 어느 정도 밟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풀로 밟았어. 완전 프락셀이었어. RPM이 한 5,000 찍었어 지금. 이게 보니까 2.5라서 한계가 있구나. 그렇지. 말 2,500마리랑 야 나 지금 얼굴만 나오는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다 나와. 말 2,500마리랑 3,300마리 그 그치? 차이가 당연히 있는 거지. 그런 거 어떻게 알아? 아이 새끼야. 존나 무시하네.
자, 우리 미래 꿈나무 유튜버 왕기로 가자. 배터리는 말을 좀 줄이겠습니다. 부담 주지 마. 어때? 되게 부드럽고 조용하고 좋네 아주. 지금 너가 탄 차 뭐지? 나타. 월광의 소나타. 그거랑 좀 비교하면 어때? 그거는 2000cc잖아. 어. 이제 500cc가 더 이제 큰 거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확실히 훨씬 잘 나가고 부드럽고,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딱 운전석에 앉았을 때 느낌 자체가 고급스럽다. 내가 뭐가 광활하다는지 알겠지? 네가 언제 광활하다 그랬어? 아까 내가 광활한 느낌 든다 했잖아. 웅장하다는 느낌 그랬지. 정신 차리자. 웅장하다? 어, 자, 스포츠 모드 한번 가보자. 오, 스포츠. 와우, 밟아. Let's get it. 오, 좋아. 쭉쭉쭉쭉쭉쭉. 근데 우리는 교통법을 준수해야 되잖아. 그래서 더 이상 밟을 순 없어. 어. 그 지금 기름이 없는 관계로 스포츠 모드 말고 에코 모드로 가야겠다. 밟았을 때 안 나가고 막 이런 그런 걸 한번 느껴볼게. 정차 시 소음 어때? 어, 조용해. 매우 조용해. 시동을 켰는지 약간 모를 정도까지야. 내 자랑 아닌데 제네시스가 이거보다 더 조용해. 아, 그래? 어, 근데 이것도 3.3 아마 이거보다 더 조용할 수도 있어. 이거 2.5라 이 정도 소음이 들릴 수도 있고. 그게 근데 엔진 CC랑 차이가 있나? 더 폭넓게 에너지를 쓰니까. 3300마리잖아 그거 3.3은. 근데 말이 많으면 더 시끄러워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생각을 해봐 상식적으로. 3300마리가 2500마리보다? 그러니까 말소리면 말발굽 소리면 3300마리가 좀 더 시끄럽긴 해야 되네. 그렇지. 좀 힘든데. 네가 지금 살려고 구매 대상에 올려놓은 차잖아 이게 딱. 어. 지금까지 할 마음 있다 없다 이런 있다. 느낌 있다? 이 정도면은 있다. 가격대 얼마까지 맞출 거야? 나는 지금 생각하는 게 한 5천, 6천까지도 괜찮아. 현금 5천, 6천을 들고 있으니까 그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여러분, 이게 우리 채널과 맞지 않아요. 우리는 5천, 6천 얘기하는 그런 채널이 아니에요. 더욱더 서민의 차. 천 내고 할부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어? 우리 이런 서민의 채널인데 너 이거 사면 일시불로 살 거 아니면 할부로 살 거야? 한 3-4천 늘 생각이야 현금 그냥. 어, 근데 만약에 투자할 게 갑자기 생기거나 이러면은 할부 금액이 좀 더 커지겠지? 어, 나는 그래서 돈이 있어도 좀밖에 안 나. 나는 월 나가는 거는 어. 스트레스 그렇게 안 받거든? 큰 돈이 없어지는 거에 스트레스 받아. 어, 그럴 수 있어. 어. 맞아. 그럴 수 있어. 근데 잘 봐. 너도 그렇고. 잘 계속 보고 있어 아까부터. 어, 잘 보고 있지. 집 있어. 차 있어. 어. 근데 뭔가 부자가 되려고 계속 이제 생각하고 노력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욕심일 수도 있어. 맞지? 왜 이비누 거 어딘지 아냐? 이비누 거 왜? 뒤에서 피날라고. 자, 일단은 영업소에 다 와가는데 친구가 이제 견적을 한번 받아보고 할부랑 뭐 이런 걸 해봤을 때 얼마 정도 지출을 해야 그랜저를 살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한번 찍어볼게요. 현재까지 뭐 아까 외관이랑 시승을 했을 때 이 친구는 다 마음에 든다 그러네요. 저도 아까 마음에 들었어요. 뭐 길게 타보진 않았는데 뭐 나름 괜찮았어요. 잠깐 타봤는데요. 연비가 5.5 정도 나왔네요. 이건 좀 아쉽다. 그냥 좀 길게 달리면은 8에서 10은 나와. 근데 내가 거의 다 시내 주행만 할 생각이라서. 어쨌든 영업소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go. Let's go. 제가 원래 이거 운동 유튜버로 시작을 했는데 주위 사람들이 저한테 차를 물어보더라고. 제가 딜러도 아닌데. 그랜저 신형을 살 것이냐? A6 신형을 살 것이냐? 이제 유튜브를 꿈꾸고 있는데 미션 하나 줄게. 오케이. 어. 웃겨봐. Let's get it.